약 20년 전인 1999년 5월, PD수첩은 이재룡 목사에 관한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 5분 만에 방송이 중단되고 갑자기 얼룩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민교회 신도들이 주조정실에 침입해 방송 장비를 부수고 전원을 내린 것입니다.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약 2천여 명의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MBC를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편집했던 내용 가운데 약 15분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 15분이 이제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당사자들 인터뷰, 또 녹취록, 또 그리고 저희가 그 주장하는 분들의 현장을 가서 이렇게 좀 취재도 갔었고, 그분이 가시면 이제 신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불러서 이렇게 뭐 그곳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재룡 목사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폭력 의혹을 방송하면 이 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 결정이 없었어서 그 의혹 내용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됐다면 이후에 추가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재룡 목사의 기도처에 간 건 PD수첩 방송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이재룡이 이렇게 난 심심해서 어떻게, 나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하면서 제 속옷을 풀더라고요. 제 속옷을 푸는데 너무 노숙인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 여자를 보면은 전혀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분인데 내가 통과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 당장은 내가 얼마만큼 믿는지 신뢰를 하는지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건가?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이 목사의 성폭력은 계속됐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중반 저한테는 너무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아끼는 자매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수십 명의 자매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진짜 정말 욕이 나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이재룡 목사에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목사가 심리적 한거 불능 상태의 신도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다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고 심각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 거짓 증언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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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님의 진실은 만민교회 측은 피해자들이 증거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증거한다. 증거한다. 만민중앙교회와 성도들은 이재룡 목사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룡 목사의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만민교회 측은 이재룡 목사의 성폭력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은폐 모임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요. 비서실에 몇 시까지,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비서실로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비서실에서 이 목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했던 여신도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비서실에서 요구한 건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개인 만남을 하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개인 만남도 너희가 원해서 너무 보고 싶다고 사모한다고 졸라서 가게 된 거라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서 비서실에 제출을 했었고요. 이곳은 이재롱 목사를 위한 곳이었을 뿐 피해 신도들을 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된 선택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게 됐지만 내가 겪은 일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서라도 나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롱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모했던 다른 범죄자들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유린하고 있는 이런 그런 나쁜 범죄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죄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